보데는 영국의 의류 브랜드로 키즈 의류로 유명한데요. 마침 미국 공홈에서 60% 가까이 세일 중입니다. 영국 공홈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관부과세 한도가 150불이기 때문에 미국 공홈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는 키즈뿐만 아니라 성인 의류도 다양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정가보다 저렴하게 쇼핑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국내에서 구입하시면 6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직구로 구입하시면 3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네요. 그 외에도 캐시미어 스웨터가 국내에서는 22만원대 제품이나 직구로는 15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네요. 이제 보덴 직구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더보기란에 사이트 주소 남겨드릴게요. 참고해주세요. 사이트 접속 후 왼쪽 상단에서 레지스터를 클릭해주세요. 기존 회원분들은 이곳에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새로운 계정 생성을 위해 레지스터 히어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 사용하실 이름과 성,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시고 나머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완료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즐기시면 되고요. 메인홈에 할인 배너를 잘 활용해주세요. 현재 40% 세일이지만 탭으로 들어가시면 60% 가까이 세일 중인 것을 알 수 있네요. 마음에 드는 상품의 사이즈와 컬러를 선택하시고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참고로 보데는 49불 이상 구입 시 미국 내 무료 배송이고요. 관부과세는 200불 이하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소를 추가해줄게요. 의류 위주로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뉴저지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성, 주소와 우편번호, 전화번호까지 모두 입력 후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페이팔 결제하실 분들은 페이팔로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저희 채널에 업로드 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카드 번호, 유효기간, 보안 번호까지 모두 입력해주세요. 결제 전 이곳에서 본인이 주문하려는 상품의 최종 금액을 확인 후 주문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 더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뉴욕걸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 대행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해주시고 아까 입력한 뉴저지 물류센터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 통관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 통관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검색 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품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제품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핫배송으로 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다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에 파일을 선택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택배 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 따로 안내해 주니까요. 나중에 배송을 시작하면 택배 번호를 안내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답니다. 트래킹 번호를 추가로 입력해 주지 않으시면 노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수량은 1개, 품목도 의류로 선택해 주신 다음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준 다음 할인 쿠폰이 있다면 선택해주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요.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 번호가 뜨니까요.
배송대행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 탭에 추가를 눌러 본인의 택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미국은 한 번에 주문해도 나눠져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각 제품별로 택배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걸즈에서 배대지 배송비를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오는데요. 문자 온 곳으로 배송비를 입금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빠르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계속 세일 정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